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예, 저는 저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태괴 막 이렇게 배웠었는데, 예,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태자를 많이 쓰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태괴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다가, 뭐 이제 몇몇 군데에서 태괴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뭐죠? 요새 태제 대학인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왔잖아. 예, 거기도 마크가 예, 태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제 이 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태종의 아들, 세종. 세종 또한 그 주역에 대해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세종이 주역의 내용에 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세종도 보면 태종 못지않게 적재적소에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주역과 세종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의미로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실록만 보면 그 세종 7년 12월 12일, 태종 7년이면 이제 그때 세종 나이가 한 서른 한두 살쯤 됐을 텐데요. 그때 이제 경연에서 처음으로 주역을 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 세종이 그때 처음 주역을 읽었나 그러지만 세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자기를 어지간히 다 읽은 다음에 경연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이미 상당히 공부가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경연이 태종 8년 이듬해 7월 4일에 주역을 다 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6개월 만에 이걸 다 읽은 건데 이게 임금으로 한참 바쁠 때인데 저 때는 아직 세종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랄까 이게 덜 확립됐을 때 세종이 대충 8년 9년쯤 가면 이제 왕권이 안정기로 들어가니까 그 바로 직전이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세종이 상당히 주역을 혼자 한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같이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읽은 거는 세종 7년에서 8년 요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적기에 주역을 활용하는 예는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 21년에 세종이 세자한테 사냥, 그 강무라 그래. 문무 중에 무를 이제 훈련하는 거라서 강무라 그랬는데 그 강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의정부에서 막 들고 일어나요.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 잘못된 거거든. 임금은 원래 강무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아마 그때 벌써 아마 주작이 알게 모르게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신권이 강화되고 왕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 때는, 태종 때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하죠. 전원이 반대를 합니다. 정승들까지 나서가지고. 그때 이제 세종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경들의 말이 매우 오활하다고 생각한다. 우활하다고도 하고, 오활하다고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황당무계하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황당무계한 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근거를 드는 게 뭐냐면, 첫째는 춘추에서 말하기를, 국군이 밖에 있으면 세자가 나라에 있다. 저 말이 뭐냐면 임금이 예를 들어서 도성 밖을 나가면 세자가 도성 안에서 정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감국이라고 했죠. 감국. 두 번째로 이제 바로 주역을 끌어가지고 아비의 일을 아들이 맡아 처리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다면서 그걸 이제 바로 근거로 딱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특히 강무하는 법을 내가 친히 태종께 명령을 받은 거 이겠는가? 이겠는가는 아니고 사실 내가 그 태종한테 강무는 꼭 하라고 당부를 배웠다. 받았다. 예. 이 얘기를 이제 춘추를 끌어들이고 주역을 끌어들이고 이두 개는 공자의 핵심 이제 저서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태종 이렇게까지 해서 신하들의 저거를 물리치는 건데 굉장히 이제 그 주역에서 한 말은 보세요. 굉장히 짧아요. 아비의 일을 아들이 맡아 처리한다? 저게 주역에서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는 거를 봐야 됩니다. 고개라는 게 있어요. 고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릇 고자라고도 하지만, 이건 사실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일을 뜻합니다. 일. 일 중에서 힘든 일, 어려움이에요. 이 고개 모양이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산풍. 산은 이게 산이에요. 간괴. 그 다음에 풍은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풍. 여기가 산이니까 일이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산이 있잖아요. 응? 산이 있으면 요거는 산 아래쪽에 막 바람이 부니까 막 이런저런 나무도 흔들리고 뭐 이런 정도의 일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을 뜻하는 건데 이거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요거 요걸 이제 육이라고 부르고 양효는 구라고 해. 구. 맨 밑에 있는 거는 초자를 붙죠. 초. 초륙.
초륙 이러면 아 요게 맨 아래에 있는 음효구나.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주공이 뭐라고 했냐면 초륙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좋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허물이 없고 그 상황에서 위태롭게 여기면 끝내 기라다. 아, 아직도 좀 어려운데요. 아직 어렵죠. 예. 근데 아버지의 일을 주관한다는 것은 예. 결국은 임금의 일이죠. 임금의 일은 결국은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좋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덤태기를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간 실제로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현대사를 보면은 당연히 아들이 이제 그렇죠. 허물이 많으면 아버지가 덤탱이 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로 그 자리를 아들들은 보통 뭡니까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 설치고 싶어 하거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라는 걸 잘 알고서 조심조심하면 끝에 가서는 결국 그 아들도 길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게 바로 예. 이 왕위가 세습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저렇게 한 거예요. 그때 망가진까지. 그 세종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21년이죠. 훈민정음 만들고 있을 때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때 하고 있었던 거죠. 예,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 다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예,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까지 잘 알면 당시 상황과 세종의 당시의 마음 상태 상당히 알 수가 있어. 빨리 아들한테 이걸 전술해 줘야 되겠다, 이제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주역을 모르면 저게 그냥 무슨 소린지. 그러면서도 세종이 약간 음흉한 성격이 돼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죠. 이거 이런 걸 드러내면 신하들이 또 파악하고 또 역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태종이 태계를 알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 방에 보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신하들한테 멋지게 이제 반박을 한 거고, 재밌는 게 또 그 전에 세종 14년 10월 25일자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사이 문안할 때 세자는 나에게 주역 강론을 받고 있다. 본인이 직접 가르쳤어요. 원래는 보통 선생님이. 당연히 경연에서 하지, 그 임금이. 예. 예. 그러니까 세종이 참 특이해요. 그런데 저거를 직접 가르쳤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뭘까요? 본인이 이미 깨고 있다. 그것도 있고 세종은 이 주역의 성격을 확실하게 제왕학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하가 가리키면 제왕학을 신하가 가리키는 거하고 제왕이 가리키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저걸 보면 세종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세자 한 20살 무렵인데 이때 배우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바로 이제 강무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단계단계 지금 세자를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세종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런 게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원리가 주역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예. 그러니까 천지인은 뭐냐면 이거 세 개가 바로 뭐냐면 천지인이에요. 그 사상이 우선 주역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의리역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의리라고 하는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고 이제 여전히 이제 점의 일종으로 보면서 하는 걸 상수역학이라고 주의가 했던 거. 그 계파 중에 소강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수학의 천재예요 또. 그러니까 주역을 아주 수학으로 풀면서 또 그걸 의문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바로 이 소강절의 의문이론에 입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후에 우리 학계에서는 이 소강절의 의문이론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는 운학이라 그랬는데 의문론 이런 데도 정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주이 훈민정음 창제에도 많이 녹아들은 걸로 저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세종이 지은 나라 말싸움이 어쩌고 하는 것만 아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붙어 있는데 실록에 보면 정인지가 지은 훈민정음 서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 예, 다 이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런데 정인지 이제 훈민정음을 읽어봐야 정확하게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라고 하는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그건 대부분 다 뭐냐면 법률적인 억울함이에요. 그 세종을 애민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생겨나는 문자를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
그거를 이제 풀어주자라고 했던 게 세종의 이제 생각이라는 게 정인지 성을 보면 드러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쭉 아주 명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도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끝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요.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계물성무 하는 위대한 지혜는 대개 오늘날을 기다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 계물성무라는 게 뭐냐면요, 위대한 임금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계물은 뭐냐면 새로운 차원을 연다는 거예요. 성무, 무는 이제 일이니까 큰 일을 성, 이루어낸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주역의 공자가 지은 계사전이라는 데 나옵니다. 아주 앞부분에 이 주역을 읽어서 계물성무하는 성군이 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말이 오늘날에도 맞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보면은 모든 이제 국회나 의원들은 법을 만들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법을 막 만들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종을 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세종은 백성들이 억울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다가갔듯이,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제도라든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아, 맞아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법의 정신이죠. 법 자체가 아니라 오늘날 법률가 내지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법만 있고 법의 정신, 왜 이 법이 만들어졌고 법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사실 세종대왕은 그 고민이 정말로 깊은 사람이었죠. 공자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공자가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재판, 송사를 다룬다면 남하고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나는 사무송, 송사 자체, 재판 자체를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정치다. 기가 막히네요. 세종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종은 그런 차원에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죠. 백성들이 다 깨우쳐져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송사를 줄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저희는 역사 안에서도 지금 주역을 통해서도 지금 오늘날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네요.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연의와 함께 성군 세종을 가능하게 해준 텍스트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제 주역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아, 오늘날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가를 지금 좀 많이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